Candijig Association. I am Srache, who loves our traditional music so much and studying traditional music. 오늘 열리는 이 영재 국악회는 크라운에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국악 영재들과 국악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It's a fun performance prepared by friends who won pride with excellent grade in the 국악영재 competition hosted by Crownet.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국악을 선보이는 이 공연이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며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키가 작아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 친구들은 공연장 내에 있는 안내원에게 문의하시면 편안한 보조광석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할 때 플래시는 터지지 않게 사진 촬영을 하셔도 되지만 공연 중 핸드폰 검색이나 다른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 힘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취임새도 공연 중간중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부탁드리고 들도록이면 자리 이동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취임새인데요. 취임새는 청중이 소리 반응을 돋보기 위해 곁들이는 감탄사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좋다!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 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첫 번째 무대는 윤시현 친구의 누빌이 작디 작은 날개로입니다. 오늘은 한국 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작품은 애벌레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나비가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 과정을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탄생이 비유하여 작은 날개로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시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춘향이가 거울과 옥지환을 교환하며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을 그린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채빈, 송호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요, 준양이가 우리 집으로 외로러 나갔다 오지. 그럴 리가 있거든. 내 행차 대행시에 육방 관속이 우리 정 삼로 내거리에 서 있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이를 헌다 하고 화버리고 앉아 올 수가 없지. 혼자 달상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하
봄기운이 가득 찬 시골 농가의 전경을 그린 자연의 노래로 화사한 봄 내음이 풍기는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너영나영은 제주도 민요로 너랑 나랑이라는 뜻을 가진 서정적이고 밝은 민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풍양 개타령은 경상도 민요로 일명 개타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이 익살스럽고 가락도 멋스러운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경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원 탈출극 거 누가 날찼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 누가 날찼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룡 탈춤의 제7과장인 미아영감 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친구들이 칼을 쓰고 지팡이와 부채를 활용해 독특하고 재미있게 연출했는데요. 과장될 정도의 맛깔스러운 대사와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탈춤극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자와 함께 관객을 돋구는 장타령도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전통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헐리우가 날 찾아 날 찾아
예술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연과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는 단체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부채춤은 한국 전통춤의 근현대 과정에서 성장하고 꽃 피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라고 합니다. 부채춤의 형태적 특징은 중후한, 유연함, 탄력성, 부드러운 곡선과 음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춤 사이로 한국적 정서가 깊게 묻어나는 부채춤만의 독특한 예술미학적 기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술의 우미트다 의 뜻을 지닌 이용은 앞선 무대에서 선보였던 탈출뿐만 아니라 전통 타악 합주인 사회놀이도 익히고 연주하며 소외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할 사회놀이는 영남 지방에서 연주되는 매우 남성적이고 투박한 가락의 영남농악으로 시작해서 경쾌하고 화려한 웃다리 농악의 짝새를 연결하여 피몰이 장단 연주로 맺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회놀이 연인한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들려준 하늘빛 경창단 친구들. 남산구 광장 크라운 앤 테이블에서 열리는 영재국악회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